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불존버! 본격적으로 존버에 들어가기에 앞서 벨트를 벗으려는 찰나 경제인가? 그렇게 날 닮은 녀석과 약 30초가량 운명의 눈맞춤을 해준 올꼬라바! 사실상 짤파밍 쪽 존버는 합법적 ESP AI의 등장으로 더 이상 쉽사리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것이 현실. 그렇다면 역발상을 해 사람이 많은 부트캠프에서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존버를 한다면 어떨까? 바로 부트캠프에 마크를 해준 뒤 낙하를 해준과 동시에 공중의 부트캠프 경로로 향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숫자를 헤아려준다. 하나, 둘, 셋. 여하튼 질리도록 많은 저 인간들이 AI에게서 나를 지켜주고 네가 더라고 생각한다면 좋았어. 마음 한켠이 가벼워진다. 슈퍼 날카로운 착지. 이후 누구보다 빠르게 부트캠프를 훑어 이상적인 파이어가 있는 곳을 찾아주도록 한다. 따뿡. 오늘의 교훈. 김도환 모자를 쓴 사람에게 깝치지 말자. 한 번의 실패로 풀이 죽을 김계정이 아니지. 다시 한번 부트캠프에 오는 보디가드들의 숫자를 헤아려주고 스무스하게 착지. 헬로. 이런 젠장. 우선 저 익살스러운 둘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시급한 문제. 코너를 돌아준 뒤 바로 엎드려주도록 한다. 둘러본다는 객기 따위 부리지 말고 첫 판에 봐뒀던 불타는 차량 쪽에 신속히 착지를 해주도록 한다. 으쌰. 이쪽에 왜들 내리는 거지? 우선 재빠르게 발을 놀려 좌측 외곽에 몸을 숨겨준 뒤 녀석이 갈 때까지 적당히 궁뎅이를 실룩거리다가 일어나 냅다 달려 차량 위에 둥지를 틀어주도록 하자마자 닥쳐오는 첫 번째 위기. 와, 이걸 못 본다고? 눈은 나쁘지만 착한 친구구나. 그렇게 눈은 나쁘지만 착한 친구의 최후를 지켜봐주며 시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갈 즈음, 이번엔 눈은 나쁘지만 착한 친구를 죽인 친구가 나를 위협해오는 상황. 하, 얘도 이걸 못 보네. 그렇게 시력 안 좋은 친구들 덕에 아주 안전하게 맞이하는 다음 짝이 좋을까? 빡쳐있을 시간도 없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총성.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도 끊임없이 적들이 돌아다니는 상황. 1분만 더 기다리다가 자기장이 줄어들 때 자기장과 함께 움직이는 게 좋다고 판단. 조금만 더 불 속에 몸을 지지고 있어주도록 한다. 지금이다.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곤에도 자기장이 이미 덮쳐온 상황. 어차피 자기장에 뒤겨질 바엔 뭐라도 파밍을 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찰나 발견한 음료수와 주사기로 풀 도킹을 해준 뒤 자기장에 타 죽는다. 대기실, 포켓 마크, 고궁 낙하, 보디가드 체크, 낙하산 전개, 깔끔한 착지, 목적지 안착, 자기장 체크, 다음 자기장 체크, 이웃 얼굴 체크, 도움 자기장 체크. 좋을까? 아우씨. 하지만 이전의 김계정과는 다르다. 전판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 판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재단 루트를 이용해 자기장에 입성할 예정. 창문을 넘고 담장을 기어 들판을 가로지른 뒤 완벽 점프, 완벽한 다이빙 후 건너편 적의 눈을 피해 잠시 아가미 호흡을 해준 뒤 무트로 나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엎드려준다면 자기장은 또다시 저 멀리 가버리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라. 김계정 소리의 출처는 아마 아까 물속에서 봤던 녀석과 그걸 막고 있는 저 녀석의 소리. 두 악당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조속히 이곳을 벗어나주도록 한다. 헬로. 뒤쪽은 아직 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빛보다 빠르게 실크로드를 건너 총성이 빗발치는 산등성이를 나는 자연인이다 57회 벌아저씨의 신뜰린 동작을 되뇌이며 군더더기 없는 무빙으로 서둘러 등반해주도록 한다. 살기! 신나가요? 엎드리는 게 0.57초만 늦었어도 이미 저 넝마주위에 재물이 됐을 것. 여기부턴 자기장에 좀 그을리더라도 보복 자세를 고수하며 샤플에 집중해주도록 한다. 햇소리! 눈에 가시였던 넝마주위가 고지대 민가에 있는 적을 견제해주고 있는 상황.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좌측으로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헤이시방 따가왕 이 경기! 다행히 전판의 실수를 다시 범하진 않은 상황. 이 기세를 몰아 단숨에 자기장 중앙까지 들어가준다면 진정해라 김계정. 내겐 적이가 없다는 걸 적에게 알려주면 내게 위해를 가하진 않을 것이다. 짜라 짜빠 빠. 아 형님 진짜 한 번만 진정해라 김계정. 내겐 적이가 없다는 걸 적에게 알려주면 내게 위해를 가하진 않을 것이다. 짜라 짜빠 빠. 아 형님 진짜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트캠프에 낙하산을 펴 최후의 최후 트라이를 해보려는 찰나. 아우 쟨 또 뭐야 씨. 뭐 있던 변방에 자꾸 애들이 내리는 거야. 일단 녀석의 시야에 내가 닿지 않았길 절실히 빌며 요즘 나무 밑에 보면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송충이 마냥 바닥에 붙어 녀석이 갈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주도록 한다. 이쯤 되면 보시 아닐까 싶을 정도로 느리디 느린 파밍을 한 뒤 드디어 자리를 뜨는 녀석. 지금이다! 드디어 안락한 보금자리에 도착한 김계라 김계정. 이번 판은 부트캠프에 사람이 얼마 내리지 않았으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며 다음 플랜을 짜보도록 한다. 라고 말하자마자 튀어나오는 저 녀석은 마치 선생님 들어오시고 자연스럽게 숙제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던 상황에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라고 굳이 말할 것 같은 넌 신웅 같은 녀석.
그런 녀석에게 눈치를 준 아주 고마운 존재가 나타났다. 그렇게 한참 자강두찬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윽고 교전 30초 만에 결착이나 게임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싸움에서 이긴 공룡 녀석은 저지품을 챙긴 에? 아니 닌 또 왜 여기로 오는데 씨. 오 야자자자자 자 야 야야야 어? 아 여기서 이렇게 걸리네. 인간이 집중하면 눈앞에 있는 보석도 못 본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 공룡 녀석에게 흥미가 생긴 김계정. 콘텐츠는 뒤로 한 채 관찰을 시작해보도록 한다. 한국인밖에 없는 카카오베그 서버에서 국뽕 밑으로 보스 보호를 보내는 녀석. 또 그걸 받아주는 계아룩한 애국자 녀석에 불지옥에 엎드려있는 김계정과 재환장 3대장이 부트캠프에 모였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디키타카한 뒤 먼저 모습을 보이는 공룡 녀석. 녀석의 진심이 통한 모양. You suck. 그렇게 서로 믿음의 똥꼬쇼를 한 번씩 해준 뒤 드디어 접선하러 가는 그들. 하, 쓰레기다 진짜. 자기장이 바뀌는 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두 녀석이 가고 새로운 시간 때우기 거리가 없나 살펴보던 중 Hello.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BRB에 야. 저 내려오는 거 뺏어 타면 진짜 기분 째지겠네 라고 생각하던 중 나타난 새로운 볼거리의 등장. Y자에서 공중 납법 후 문어크로 창고에 들어가는 녀석. 사람은커녕 박테리아 한 마리도 남지 않았을 부트캠프에서 발군의 스커트 실력을 뽐내며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녀석. 야 너도 여기로 오는 거야? 야 스텝은 보이다 못해 꽃게 수준급 사이드 무빙이네. 넌 무빙 말고 안경을 좀 갖춰야겠다 라고 내면에서 소리쳐준 뒤 기어이 스커트 100회를 달성해내는 녀석을 지켜봐주도록 한다. 목표 달성 후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자기장이 바뀌자 다시 나타난 녀석. 아니 다들 여기에 꿀을 발라놨나?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쯤 되면 다들 짜고 친 뒤 나를 심장 쫄려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닐까 라는 킹리적 가심을 하던 중 얘네의 전도엽을 빠로로 세 번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퍼뜩 스쳐 지나간 생각. 야 저거 내려오는 거 뺏어 타면 진짜 기분 째지겠네. 가만히 있어봐. 저놈의 BRDM을 뺏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잖아 라고 다짐하고 고개를 올리자 바로 보이는 비행기. 좋아 남자 김계정 빠꾸 따윈 없지. 바로 계획을 실행한다. 위에 한 번 앞에 한 번 위에 한 번 앞에 한 번 위에 한 번 앞에 한 번 마 깜짝이야 씨. 야야 아직 BRDM 떨어지지도 않았어. 응? 에? 아니 언제 떨어졌냐? 아씨 노안 진짜. 멀어져가는 녀석에게 인사를 하며 저거 타러 갔으면 분명 총 맞아 죽었을 듯 라는 자기 위안을 해준 뒤 마음의 고향 부트캠프를 빠져나가주도록 한다. 그리고 예전부터 고민했던 한 가지 변경사항을 적용하려 한다. 우지! 앞으로 존범에는 우지 하나를 소지하도록 한다. 왜 우지 인간은 간단하다. 타 총기에 비해 작은 사이즈. 그로 인해 X키를 눌러 장비 해제를 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비무장 상태인 존버맨으로 보이게 되어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우지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존버가 통하지 않는 AI의 대항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 실제 김계정은 불존버 플레이 총 8판 중 5판을 AI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존버의 변화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쿠라고 유튜브값 잘 뽑. 여담은 이만 줄이고 다음 목적지를 표시해준 뒤 물개처럼 빠르게 수영을 해 자기장에 안착해주도록 한 줄까? 아니 참장 씹새끼 진짜. 별 수 없이 다시 달리고 숨고 달리고 숨고 반복하던 중 다시 만난 인연. 신경 끄고 바로 자기장에 인해주도록 한다. 위에서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녀석. 저걸 내가 했어야 됐는데. 부러움은 뒤로 하고 곧 자기장이 올 시간이니 서둘러 이동해주도록 한다. 아니 저 암벽 등산쟁이는 또 뭐요? 하지만 이 거리 또 초원은 꽈찌쭈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자연 보호색 그 자체. 벌써 탑5 안에 들었으니 저 암벽 등산쟁이만 주의해서 이번 자기장까지만 들어가. 아 자기장이 왜 저쪽으로 잡히냐. 아! 일단 피부터 채우고 죽을 각오로 달려가야겠다. 근데 저 지렁이는 뭐냐. 저 암벽 등산쟁이만 주의해서 이번 자기장까지만 들어가. 오늘의 교훈은 불지옥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내 계정을 눌러라 했습니다. 어우 얄미워서 용서가 안 돼.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신고 때려야지. 오늘의 교훈은 닉네임을 잘 짓자입니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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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